이 화약이 대략 그 발명된 게 7세기경을 봅니다. 맞아요. 네, 7세기경을 보는데요. 당연히 송은 넘어가면서부터 약간 무기로 이제 전환되기 시작. 이제 무기로서 가능성을 확인하기 시작한 거죠. 네. 그리고 송나라나 그 뒤에 금나라나 온나라나 적극적으로 이걸 연구하게 됐고요. 네. 특히 이제 원을 통해서 이 화약이 많이 먼저 가죠. 그러니까 원이 대제국을 건설했잖아요. 네. 아. 무기로는 뭐뭐가 있냐면요. 예. 말 나왔으니까 로켓이 말씀드렸고 또 하나 대포 말씀주셨고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수류탄이 있죠. 아, 그렇죠. 수류탄을 이용한. 네, 수류탄이 있고요. 그리고 자,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건 개인용 화기로 나옵니다. 개인용 소총 같은 거요. 아, 그것도 실은 그렇죠. 화약 무기죠. 네. 그러니까 소총도 조선시대 이미 임난 전에 우리 나름대로 개발한 바 있거든요. 그때 조총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아니요, 소총이 있습니다. 소총이 저희 이게 승자총통이라 해서요. 아. 되게 작은 아. 휴대용 들고 다닐 수 있는 화기 뭐야? 화약 무기가 있었습니다. 외침으로부터 이 땅을 지켜낸 우리나라의 다양한 화약무기. 과연 어떤 종류의 화약무기가 있었을까? 고려 말 최무선이 개발한 원통형 화살무기 주화. 주화는 화약의 추진력으로 먼 거리를 날아가는 우리나라 최초의 로켓형 무기였다. 이후 조선시대에도 수많은 화약무기가 등장. 불씨를 점화해 발사하는 유통식 화포 총통. 화약으로 화살을 발사해 적을 격퇴했다. 그렇다면 조선 전기 최고의 화약 무기는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바로 주화를 개량해 만든 무기 신기전. 사거리 2km의 대신기전을 비롯해 최대 사거리 250m의 중신기전. 규모 1m, 최대 사거리 150m의 소신기전. 세계 최초 2단 로켓으로 평가받는 산화 신기전까지. 그리고 신기전을 돋보이게 한 또 하나의 획기적인 무기. 화차. 무려 중신기전 100여 발을 발사할 수 있었고. 총통기 화차는 최대 200발을 발사할 수 있었다. 화차는 발사각 43도에 맞춰진 과학적인 무기로 조선시대 수많은 전쟁 속에서 빛을 발한 1등 공신. 그리고 마침내 조선 후기. 외적을 물리치고 전쟁을 승리로 이끈 무기 총통이 등장한다. 대용 화기로 진화한 지자총통, 현자총통, 천자총통, 황자총통. 총통은 장군전, 대장군전 등을 발사할 수 있었고 우리나라 소총 개발의 시초, 개인 휴대용 화기 승자총통 또한 등장한다. 임진왜란에 동원된 신무기 승자총통은 사정거리가 길고 명중률이 높아 뛰어난 위력을 자랑했다. 뿐만 아니라 조선은 다양한 폭탄을 개발. 금속제 폭탄, 비격 진철례와 진려포통, 그리고 서양식 대포 또한 만들어졌는데. 다름 아닌 청동제 화포, 불랑기포였다. 임진왜란 이후 시작된 무기 연구는 화성을 점화해 발사함으로써 뛰어난 명중률을 자랑하는 조총을 개발. 마침내 선조들의 화약 무기들은 수세기 동안 한반도를 외세에서 지켜내며 구국의 무기로 역사에 기록된다.